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안효선님의 사주에 대한 분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배우 안효선님. 저도 드라마에서 안효선님의 연기가 좋아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안효선님은 사주에서 큰 산입니다. 큰 산은 어디서나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어주고 신뢰를 주는 존재입니다. 위 사진에서 핑크색 하트로 표시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하는 글자입니다. 오래도록 사랑받으려면 인기도 있어야 하지만 볼수록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효선님은 그런 글자가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구조입니다. 안효선님의 사주에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합을 하고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여움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잘생김을 의미합니다. 안효선님은 귀엽게 잘생긴 외모를 타고났습니다. 또한 이 글자의 합은 안효선님의 연기력에도 도움이 되는 합이 되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주 분석과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치아가 매우 튼튼한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안효섭님은 사주에서 자신의 기운이 강력합니다. 원으로 묶어 놓았는데 강력한 위치에 자신의 기운을 도와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강력합니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밀고 나가고자 하며 실행력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충돌을 의미하는 화살표를 표시했는데 나를 의미하는 글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글자 사이에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파괴시키는 충돌은 아닙니다. 여자분과 만나면 조금 다투고 헤어지면 많이 보고 싶은 그런 오묘한 사이가 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로 바쁘게 활동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니 같은 연기자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바쁘게 활동하시고요. 안효선님의 사주에서 가장 포인트는 명예를 표시한 글자입니다. 이 글자와 바로 옆에 있는 글자는 안효선님이 매우 거칠고 활동적인 분야가 잘 맞게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잘생긴 외모이시지만 액션이나 사극 등의 거친 분야에서 더욱 매력을 내뿜고 더욱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 글자들은 민첩성과 실행력과 빠른 판단력 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므로 장군의 이미지와도 잘 맞습니다. 안효선님은 연기자가 아니셨으면 매우 활동적인 분야에서 사업가가 되셔서도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적인 모습을 연기로서 잘 풀어내시면 더욱 성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리그의 사주명리에 오시면 더 자세히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